얼싸인 코리아 여러분들. 아직 그것밖에 안 불렀는데요. 아직 좀 남았어요. 나중에 앵콜 외쳐주세요. 아시겠죠? 입에 지금 얼어서 말이 잘 안 나와요.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박수로 제 입 좀 녹여주셔야 돼요. 여러분, 여기가 그리고 어디죠? 미량 대추 축제죠. 여러분, 제가 대추를 엄청 좋아하거든요. 안 어울리죠? 네. 원래 제가 할 때는 막 대추 같은 거 잘 안 먹거든요? 근데 한번 먹어보니까 아빠가 설날에도 막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게 드시길래 제가 아빠 나도 한 개만 더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, 여러분들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먹기 시작했는데 한 번씩 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한 번씩 대추를 두 통씩 사가지고 홍주, 우리 또 시어님이 대추를 먹어봐요? 어, 이 대추, 이 사과대추라고, 예. 와. 너무 달고 맛있어요! 여러분들, 너무 맛있어요! 어떻게, 나 혼자 먹기는 너무 아까운데, 여러분들? 너무 맛있어요, 여러분들. 아저씨, 하나 먹어도 되지? 네. 아, 요리가 더 잘 나올 것 같아요. 아, 맛있다, 진짜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. 그럼 이거 찍어요, 그래서? 아, 예, 알겠어. 예,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거 23,000원인가? 그래요. 이거 비싼 거예요, 이거. 아, 이거. 얘도 기억 안 나죠, 아저씨? 우리 그, 저기, 청주에서 만났던 거 기억 안 나죠? 그때 아빠도 인사하고 막 이랬었죠. 아, 진짜요? 아, 오늘 아빠 왔어요? 저기 계세요. 어딨어요? 아빠 지금. 아빠가 항상 옆에서 맨날 응원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. 근데 진짜 좀 안쓰럽잖아요. 지금 추운데.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불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우리 예서공주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와 환성! 여러분, 제가 일단은 이걸 지금 먹고 있을 순 없으니까 저희 아빠께 좀 드리도록 할게요, 여러분들. 아, 저 아저씨한테 좀 제가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빠, 이거 남은 거 빨리 먹으세요. 네, 여러분. 사과대추 안 드셔보신 분들 계세요, 혹시? 어? 계세요? 그러면 꼭 한번 사드셔보세요. 아시겠죠? 그러면 다음 꼭 갈매기